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랍드라고 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경배드리는 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사실은 여러분의 복된 자예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가 은총 받은 것을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은총 받는 자가 아니냐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은총 받은 자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앙상 우리가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의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의 육신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도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의에는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 의는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비록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줬는가에 대한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애당초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들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섯 가지의 모든 복을 우리 인생에게 줬는데 우리가 죄악을 져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창세기 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였고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남자와 여자라고 불렀다고 하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자식을 낳는데 그것을 셋이라고 불렀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애당초에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 보면 죄를 든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고 태어난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또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인생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아시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에서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건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러서 모세 나이 80이었어요. 우리 지금 육신의 나이로 80하면은 많이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이 80에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오늘 인생의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 모세의 사명 시작에 비하면 여러분들 아직 젊은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손에 붙잡혀서 애굽 백성을 구하러 가는데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했지만 바로는 바로 마귀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모세가 승강을 하는데 나중에 바로가 뭐냐면 오케이 너희가 가서 예배를 드리네 자녀와 모든 재산은 애굽에 놓고 너희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세상의 마귀들은 야 믿으려면 너 혼자 가서 믿어 네 재산은 세상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는 뭐냐 하면 그래 그럼 네 자녀까지 내려가 그러나 재산은 아직도 놓고 가라. 마지막에 그러면 예배 드려도 좋아 너도 가고 자녀도 가고 재산도 다 가져가는데 애굽에서 멀리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작업하는 공작의 사건들인 거예요. 멀리 가지 마라 한바로 애굽에 걸치고 있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바로가 손을 들고 애굽 백성들이 구출되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되는데 구출되기 전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칠 때에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날 그 피를 바른 집안에는 인종이 상관이 없었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안이든 나이가 상관이 없었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누구든지 그 집안에 있는 자는 그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문설주와 임반에 발려지는 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든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 그들이 구원받고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들에게 613가지의 율법과 계명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십계명을 주기 직전에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을 먼저 하세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때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너희를 먼저 구원한 하나님이심을 너네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정죄가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율법이 선포될 때 모세에게 이 산 사면 지경에다 선을 거서 백성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 죽음을 당한다고. 그래서 그 율법을 받아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율법은
너에게 준 것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줬다 그랬어요. 바깥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냈는데 이들은 송아지를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너희가 이것을 보고 내가 도저히 행할 수 없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놓지 않았어요.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던. 그래서 로마서 오늘 10장 2절의 말씀은 정말 유대인들은 성경을 쓸 때도 하나님이란 글자 야훼자가 나오면 다시 목욕 제기하고 성경을 필사했어요. 그리고 또 야훼란 말이 나오면 또 가서 목욕 제기하고 필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유대인 같은 바리새인들이 오늘 현대 교회에도 있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가 목사 같은 장로 같은 권사 같은 행위를 못한다고 공격하는 수많은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고 혼자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두 번씩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목사가 자기 부인을 두 번씩 남에게 팔아먹고 재물 받으면 당연히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윗은 지금 올라가서 우리 아래 밧사바를 바라보고 음심이 생겨 그를 데려다 자고 심지어는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살인교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아버지래요. 열두 지파예요.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 행위로 내 앞에 나올 수가 없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은혜를 주는 것은 그게 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정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서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손가락질할 때 로마서 8장 1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뒤집어 쓰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썩어져 있는 죄악의 덩어리는 각자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썩은 분들도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덮어지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이 붙잡으면 하나님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반차에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안 믿어요.
네가 아들이 생길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태어난 게 세례요한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천국의 복음을 사람이 그리로 침투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세습제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자동 제사장인데 율법이 언제까지요?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을 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레위기 1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며 너희 죄가 속량될지니라. 여러분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여러분의 죄가 제물로 옮겨지고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속의 구속의 원리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이 누가 손을 얹느냐?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제물에 손을 얹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죄는 1년에 한 번 장로가 손을 얹고 제사장이 번제단에 가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으러 오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이러지 마시오고 거절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함으로써 의를 이루어야 된다. 어떤 의를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어야 된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제물 위에 손을 얹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세례를 줄 때에 나와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옮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속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에서 유월절 날 잡혔던 그 양처럼 우리 인간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가 그분의 머리에 옮겨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은 잘못된 믿음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깥에 얘기하면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비밀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분이 행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 인간은 자기 공로 내가 뭘 해야 보상받는 이 잘못된 생각과 그 죄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뭘 해야 해서 하나님 앞에 갚으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 마음은 고맙지만 그것이 바로 죄악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큰 은혜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을 가둘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의롭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첫 번째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잖아요. 첫 번째 회개를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 조스티피케이션이라 의롭다함을 입은 죄는 있는데 의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여러분 구원받아요. 그 순간에 중생해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네. 그 성령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의 영이 들어와서 살려주는 영이 돼서 나와 여러분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짧아 듣지 못함도 아니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는데 그것은 왜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영이 살아나니까 막힌 다음에 무너지고 휘장이 갈라지니까 지성세 우리가 들어가 버려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으로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과 같이 있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앙증병을 일으키신 그분 소금의 눈을 뜨신 그분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기적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에 아들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네 귀를 열고 이 말이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고 너의 온몸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더욱 지켜라. 모든 생명이 그런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여러분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온몸의 건강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책에는 빠진 것이 없으리니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를 모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은 1500년 기간 신약은 100년의 기간 구약은 히브리어로 오직 네 군데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고 신약은 100년에 걸쳐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기록하게끔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 토시 하나하나가 다 영감이 들어가 있는 축자 영감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좌우로 날선 검과 같아서 여러분의 골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로 고생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께 에덴 동산 같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정결케 되는 날에 너희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날에 무너진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에덴 동산 같다 할지라.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추악한 인생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된 거예요.
그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에덴 동산이 펼쳐져 있는데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선포를 못하니까.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기도원에 산에서 살잖아요. 밤이 일찍 와요. 그리고 새벽이 언제 오나 봤더니 밤이 가장 깜깜할 때 새벽이 가까이 와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쩌면 어두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환경에 있을 때 차라리 더 어두워도 새벽은 여러분에게 금방 다가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루는 기쁨과 소망과 계획을 갖고 하루 시작하지만 절망과 좌절로 끝나는 게 인생의 하루예요. 하나님의 하루는 여러분의 어둠 속에서 시작해서 소망의 아침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하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길길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저를 붙드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팔에 붙들림 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과 천지를 지금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가난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죄악을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죽음을 생명의 부활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교의식을 갖는 그런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아버지요, 여러분은 상속자라서 권리를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기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평생 버리지 아니하고 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